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기억하시나요? 저는 주린이보다 훨씬 더 어리고 귀여운 주식 베이비입니다. 제가 오늘 왜 여기 왔냐고요?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직도 증권사에 가야지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인데요.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도 괜찮고요. 운전면허증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주민등록증으로 해볼게요. 먼저 앱스토어에서 키움증권 계좌 개설 앱을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설치한 앱을 열어볼게요. 열었더니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네요. 키움증권 계좌 개설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계좌 개설을 위해서 준비해주세요. 아까 말했던 휴대폰과 신분증 얘기가 나오고요. 은행 증권 계좌, 또 기존 계좌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좌 개설 가능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달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저는 전체 보기랑 동의를 해보겠습니다. 약관은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보고요. 저는 확인을 누르고 동의를 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 단계가 휴대폰 인증이에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이름과 인증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입력을 해서 다음을 또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저의 고객 정보를 입력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금 원천 및 출처를 고를 수 있고요. 저는 먼저 근로 및 연금 소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의 목적을 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저축 및 투자를 눌러볼게요. 또 미국인 여부, 내국인 여부, 국내 거주 여부, 실소유자 여부가 나오고요. 다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다 누르고 나니까 저의 고객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설 목적,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자택 주소, 직업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계좌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거래할 상품,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선물 옵션도 아니고 FX 마진도 아니라서 종합을 누를게요.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숫자 4자리 설정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억하기 좋은 숫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만 아는 번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버튼을 눌러줄게요. 은행 및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있으니까 한번 있습니다 누르고요. 제 계좌를 입력해 볼게요. 계좌 비밀번호까지 설정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제 신분증을 촬영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준비했던 신분증 있죠? 신분증을 자 이제 저는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제 신분증이 올라오는데요. 신분증 촬영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바로 소액 이체가 있는데요. 1원을 입금을 해줍니다. 1원 입금 말고 영상통화 방식도 있는데 영상통화는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1원 입금으로 해볼게요. 1원 입금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1원이 들어오는데요. 키움 그리고 숫자 3자리가 나옵니다. 이 3자리를 가지고 인증을 해주면 완벽하게 본인 인증이 되는데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해서 완료를 눌렀더니 키움증권의 계좌 개설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손쉽게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투자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면이 아주 잘 익었는데요. 먹어볼게요.